맛있겠는데요? 제가 예쁜 그릇 해드릴게요. 네, 제가 뜯어드릴게요. 선영이 칼질을 못하니까요. 네? 에이, 웬 냄비? 냄비 우동? 냄비 우동. 잠깐. 잠깐, 잠깐. 제대로 냄비. 어, 그거다, 그거네. 이거다, 이거다. 그거다, 그거. 어, 지금 면이 좀, 면이 생면이래요. 오빠가 좋아하는 어묵도 들어있어. 어묵 우동이 있었니? 어, 나 배고파진다. 나도. 나도 배고. 배 안 가는데? 아, 안 돼. 나는 오늘 운동만 하는데. 뜨거. 아. 우와, 오빠 국물 진짜 뜨거워. 뜨거워? 응. 우와, 제대로 나. 중간 맛은 했어도 되겠나 봐. 아예 그 양념장이 없네. 뭐 돼? 와, 국물 제대로다. 맛집 찾았어? 이거 찐맛집인데? 찐맛집이야? 아, 일로 와서 국물 한 모금만 먹어봐. 아, 이 순간 여기가 바로 교수들? 바로 고속도로야. 와, 너무 맛있어. 찐찐이네. 고춧가루 살살 풀어줄까? 아니, 그냥 먹을게 오늘. 응. 저는 호박즙. 운동은 오늘 건너 뛰었어요. 아, 면도 한 가닥만 먹어봐. 한 번 안 먹어도 돼. 한 가닥. 안 돼, 안 돼. 달라 식감이. 아, 괜찮아. 여기 맛있다. 나중에 엄마 아빠도 시켜드려야겠네요. 좋아하실 것 같아. 짠. 이것은 내가 사준 와인 냉장고. 오늘은 친구 집들이? 맛있겠다. 이거 맞아. 오빠가 샹그리아 만들어줬어. 이거 진짜 맛있어. 선물이야. 이거 오늘까지는. 떨어진다. 잠깐만. 미안. 이거 그냥 먹으면 되는데, 이 과일은 빼고 먹으면 되고, 내일쯤에는 이 과일을 다 빼놓는 게 나아. 좋다. 오, 야, 예쁘다. 이거 뭐야? 아니, 자취방에 별게 다 있네? 조금만 먹어볼까? 엄마 또 배운 건 있어가지고, 그치? 본 거 있어가지고 돌려서? 오, 맛있다. 맛있지? 응. 내일은 과일 빼두세요. 예스. 이거 냉장고가? 아. 아니, 무슨 맛있다던데. 혼자 사는 집에 와인 여섯 개나 있어. 아, 와인 냉장고 안 사줬으면 큰일 날 뻔했네. 밥 먹자. 그래. 거기가 그렇게 맛있다던 국산집이냐? 오봉집? 응. 맞아. 여기 본점이야. 아, 진짜? 아니, 네가 처음에 소짜 시킬래 중짜 시킬래 물어봤잖니? 난 보쌈을 소짜를 먹어본 적이 없어. 무조건 보쌈은 대짜야. 와, 와, 항정살 수육이야? 맞아. 와, 맛있게 생겼다. 와, 김치가. 와, 김치 비주얼 미쳤는데? 항정살 수육 미쳤죠? 좋겠다. 어, 근데 뭐 혼자 살면 너무 행복하겠다. 사실 여기 김치 맛집이야. 그래서 보쌈이네, 보쌈. 어. 우와. 와, 비주얼 죽인다. 이 안에 무가 있습니다. 이 무를 먹어야 해요.
그냥 이렇게 자를까? 응. 뭐야, 그러면 이렇게 자르지? 어, 보여줄라, 물을. 아. 이거 뭐야? 뭐야? 먹자. 이거를 나와도 상관없어? 어디? 여기 다 나와. 어, 지저분해도 뭐 이해해 주시겠지? 됐어. 이걸 어떻게 먹냐면 하나를 그냥 집어가지고 개인적인 추천은 싸먹는 것을 추천해. 고기랑 그거 한번 잘라줄게 내가. 내가 짤게. 아, 로고 빼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걱정하지마. 아니야, 안 흘려. 안 흘리게, 안 흘리게. 와, 근데 진짜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 항정 쌀 수 나 항정 쌀 수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근데 크기 크다, 야. 나 그걸 잘릴래. 크기 커. 먹어보겠어. 먹어보세요. 물보다 빠졌다. 맛있지? 야, 진짜 맛있다. 와, 김치 진짜 맛있는데? 아니, 고기도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먹어보고 싶게 했겠다. 너무 맛있어. 별별 일 다 있었네. 잘 만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인생사. 좋은 소식은 없어? 좋은 소식? 아. 있으면 내가 오늘 널 만났겠니? 물 줄까? 그래. 연애는 안 한다 이제. 너무 웃기네. 안 한다. 제 친구 멀티셔츠 처음 먹어본대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맛있겠다. 요거트 아이스크림. These soon to be sex star singles have no clue that the crafting cone is hidden away. Gathering data. How's your master plan progressing? Success. I will continue to observe and analyze my guests' behavior. Tonight, I will introduce myself and the rules. Yeah. 있으면 돼. 어. 갑니다. 아니 저 앞접시. 어, 네. 여기 있어요. 다 놨어요. 여기 앞접시 있어요. 바쁘다. 우와. 아, 나도... 이거 내일 정도 먹어야 되는데 이게 한 2-3일 지났거든? 네. 근데 아, 내가 안 그래도 이게 그때 언니가 드신 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게장을 저희 동네에서 샀는데 진짜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아쉬웠거든. 촬영 다시 할까? 또 그냥 또 다른 걸 하면 안 돼? 와. 사랑해. 진짜 이동님. 어머님. 그 이거를 서산에서 들고 오셨어요. 와. 진짜. 아이고. 아이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장 먹어야겠다. 저 이걸로 가져올게요. 너무 불안한데? 어, 안 돼요. 하지 마요. 그러지 말아요. 대박! 이거 뭔지 알아요, 오빠? 간장게장이야. 그건 저도 알아요. 무슨 간장게장인지 아시냐고요. 몰라요. 아니, 이게 뭐냐면 저번에 우리 햇도시락에서 탕후루 촬영할 때 혜님 언니가 간장게장 드셨단 말이에요. 네. 그게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제가 최근에 간장게장 먹방을 찍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마침 보신 혜님 언니의 간장게장을 만들어주신 혜님 언니 편집자님의 어머님께서 저에게도 간장게장을 담가주셨습니다. 눈 내줬다. 와, 진짜 장난 아니죠, 오빠? 어,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와, 일단 손질을 해보자. 봅시다. 와, 이거 진짜 기절 초풍할 맛이거든요? 그때 다리 요거 한짝 먹어봤거든요. 요거 한짝. 요거 한짝. 요거 한짝 먹어봤어. 과연 여기게 비주얼 훨씬 더 좋겠지? 좋겠죠. 와.
와 진짜 훨씬 좋네? 한입 안 먹을래. 어떻게 이렇게 비 너무 맛있어. 햇반 다 죽었다 지금. 이거 햇반 먹어야겠다 진짜로. 이거는 솔직히 바보같이 먹으면 솔직히 이거 잡혀가. 근데 좀 그래. 죄야 죄. 좀 그래 좀. 이건 좀 그래 진짜. 같아요, 진짜 범법행위야 진짜. 와. 와. 아, 진짜 나 진짜 한 이틀만 기다릴 걸 이거 조금만 잘라 먹어볼래 우리? 아니 이따가. 난 참을 수 있어. 난 못 참겠는데. 난 참을 수 있다. 난 못 참겠어. 나 다 먹을 거야 오늘 이거 네 개. 야 이거는. 네 마리 다 먹을 거야 오늘. 개가 너무 좋다. 한님이 그때 네 마리 드신 거 아니야? 저도 네 마리 먹을 거예요. 아 네 마리 다 먹을 거예요. 삼겹살 필요 없어요. 삼겹살도 시켰거든요. 삼겹살이랑 같이 먹으려 그랬는데 밥이랑 먹어야겠어요. 우와! 그래서 솔직히 우와! 그땐 이 노랑장이 별로 없었잖아 우리. 그래, 이 주황색으로 선명한 게 잘 없었는데 한 개 있었는데. 그니까. 죽는 거 아니야 여기서? 왜 죽어? 아니 비주얼이 진짜. 간장 조금 먹어봤네. 아니 음식 맛있네. 열어줘. 삼겹살이 왔습니다. 자 나도 한 번 되지 좋아해. 어쩌다 보니 파티가 되어 버렸네요. 와 진수성찬이네요. 진짜 진수성찬이네요. 우리는 소박하게 먹어요. 근데 고기를 이렇게 맛있겠어 그런 사람이? 고기니까 고기는 살 안 찌잖아요. 잘 먹겠습니다. 식기 전에 고기부터 먹어볼까? 오 맛있다. 오겹살은 어디 있지? 이거 같아. 나 먹었는데. 여기 있다. 여기. 우리 지금 점심 4시인데 4시 반인데 첫 끼예요. 아 5시 반. 맛있다. 대망의 간장게장 좀 먹어볼까? 아직 있어서 근데 아까워서 못 잘랐어. 어떻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빠! 왜 그래? 제대로 먹어봐요 선생님. 제 살이 달아요.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다. 아 미쳤다 이거. 맛있지. 여기다 버리면 안 되겠는데? 간장 냄새가 보일 수 있어. 딱 근데 여기다 버려. 아니 그릇 좀 큰 거 좀 갖고 오지. 이게 뭐야 이거 등짝지도 있는데. 여기다 짜 먹을 거야. 밥에다. 와 진짜 감칠맛 장난 아닌데? 훨씬 맛있다. 어때? 너무 맛있다 진짜. 진짜 같은 간장게장인데 맛이 좀 다르지 않니? 신기하게도. 이거를 이제 어쩌다 보니 먹방을 하게 되네 아주 그냥. 와 오빠 이거 봐. 아이 미쳤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빠! 저번에 오빠가 밥 했잖아. 응. 햇밥을 먹었다 하다가 그냥 오빠 밥을 먹었잖아. 응. 햇밥이 맛있다. 참나. 이게 밥이 잘 어울리네. 배정하고 햇밥하고. 이번엔 더 짝지장. 와, 진짜. 아이, 진짜 많아. 진짜 내가 후회된다. 저번. 엊그제 간장게랑 그거 먹은 게 너무 후회돼. 왜 또 후회까지? 개떡지 진짜 미쳤어. 개는 감칠도 다 먹어요.
주기만. 아주 맛있구만. 10시까지인데 오늘 10시 10분에 일어났어요. 지금 10시 반인데 지금 가는 중이라니까 선생님이 스트레칭이라도 하자고 하셔가지고 늦었는데 뛰어가려고 했더니만 눈나가지고 뛰어가지도 못하네. 왜 갑자기 요즘에 날씨 풀려서 봄인 것 같더니만 눈이 오고 난리야. 꽃샘추위야 뭐야. 아주 그냥 왜 늦게 일어났어 나 자신. 내 필라테스 운동해야 된대. 아까워. 눈을 오고 달려야 돼, 마음 같아. 딱 뛰어갈게요. 메리카나 치킨이 찾아. 와, 냄새 너무 좋다. 와, 치킨도 안 드셔도 된다 그랬는데 주셨네? 이거 잘 안 보시더라고. 그러게. 심지어 두 개나 주셨다. 자, 오늘은 페리카나 치킨 닭다리 먹고 왔습니다. 과연 비주얼이 어떨 것인가? 우와! 자, 다음! 페리카나 양념이지. 와, 미쳤다. 잠깐만요. 오늘 세팅을 좀 해볼게요. 네. 오빠 점심 안 먹길 잘했지? 목 참았어. 이거 먹어야지. 도님이 다이어트 도시락 먹겠다 그러더라고요. 와, 잠깐만. 와. 생각보다 좋다, 비주얼이. 와, 진짜 비주얼 너무 좋다. 와, 비주얼이. 아주 쭉 있는데요? 데리고 안 남을 수도 있겠는데요? 선영이가 힘이 신나서 다 먹겠는데. 다 먹을 수도 있겠는데? 아, 너무 먹고 싶은데? 먹을 거잖아. 네 개를 넣고 치즈볼 여기다 적거고요. 네. 이거에다가 뽀끼뽀끼라 뽀끼. 뽀끼뽀끼. 이렇게 닭다리 갑니다. 와, 닭다리 비주얼이 근데 진짜 미쳤어요. 진짜 미쳤다. 네. 이거 진짜 어떡하냐? 와. 우와. 와, 나 진짜 오늘 칭찬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칭찬 누구한테? 나한테. 자기 자신한테? 응.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더만. 그니까요. 왜? 와. 이거 바꿔? 얘보다 낫다. 늘씬해요, 걔는. 좀 예쁜 편이야. 날씬한 것들은 저리 가라. 뭐 떨어뜨렸어? 뭐? 아, 깜짝이야. 뭐, 치킨. 또 여기 양념에는 옛날 치킨에는 깨를 좀 쓰여있는데 그럼 비주얼 맛있지. 원, 투, 쓰리 갑니다. 깨끗하게? 쓰리면 충분합니다. 네. 자리 있나요? 잠깐만. 간당간당하게 됩니다. 간당간당하게. 전자레인지 조리시 물을 버리지 말래. 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몰라, 이거 뚜껑한테 제공수로 냉동 물을 부은 후 전자레인지 해놓을 때 물을 버리지 말고 일단 전자레인지를 먼저 그거 네, 2분 30초 네 3분 네 다음 조심히 섞어야겠다. 아니면 다른 데서 섞어서 다시 넣을래? 아니, 그럼 또 부자연스럽더라고. 아, 잘 들어오고 있어요. 녹음 시작됐어요. 녹화도 시작됐어요. 실수하지 않아요. 녹화도 시작됐어요. 손도 닦고 왔어요. 좋아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다시. 안녕하세요. 노다님.
짜볶음면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괜히 모금모금가 땡긴단 말이야. 땡큐. 맛있니? 너무 맛있어요. 빠이빠이. 자, 도님, 얼른 드세요. 신나게 먹습니다. 원래 그거 알지? 그 호일에 담겨져야 되는데. 맞아, 맞아. 호일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 고무줄로. 맞아. 탁 해갖고. 맛있게 먹어. 잘 먹게. 진짜 맛있다. 맛있지? 와. 근데 잠깐만, 이거 필수야, 이거. 뭐? 이거 소금 진짜 필수야. 뿌려. 이거 진짜. 여기다 뿌려, 여기. 핵필수. 이거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맛이 다르더라, 야. 맛있지? 맛이 다르지? 응. 아니, 다른 데서 먹었으면 더 맛있었겠다. 그러겠다. 그치? 그 만약에 그 매장에 가서 직접 먹으면 맞아. 울어 눈물이 고르나 먹방 반전 중. 아, 너무 들리지 마요. 저기 건너편 데서 보세요. 건너편 데서 이렇게 먹어요. 왜 그래? 술 먹었어? 거의 술 먹었어 느낌은. 영상 촬영할 때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어. 좀비 사태 터지면 내가 좀비 물리면은 오빠는 나한테 물린다 그랬고 나 물린다 오빠 버려버린다 그랬다. 나 물린다 그랬어? 오빠가 옛날에 그랬잖아. 내가 물리면 어떡할 거야 했더니 나도 물려야지 이랬잖아. 선영이한테 물려야지 이래서 그랬던 적도 있었지. 나는 오빠 버려버린다. 난 지금 물어봐도 돼? 안 돼. 지금이라도 한번 미리 물어보게. 됐어, 이거나 물어봐. 뭐? 맛있지. 역시 양념이야. 옛날 시키네요. 어, 이래! 진짜! 와, 진짜. 저기 가, 빨리 가. 안녕하세요. 안녕. 아니, 생각보다 맛있더라고. 와, 대박! 어, 뭐야? 내가 5개 만들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4개밖에 못 만들었어. 와, 대박! 고마워요! 먹어봐, 맛있을 거야. 아니, 우리 집이 방금 촬영을 해가지고. 괜찮았어, 안되겠다. 예쁘다. 고마워요. 먹어봐. 이거 내일도 먹을 수 있겠지? 응, 먹을 수 있을 음료수에 거야. 넣어 먹어야지. 어, 먹을 수 있을 거야. 반가워. 아유, 손자까지 괜히 뭐라 그랬네. 아니, 생각보다 잘 됐어. 드디어 한번 해볼까 했듯이 하겠어? 괜찮겠어? 얼른 들어가. 얼른 들어가. 조심히 돼요. 어. 고마워요. 아니, 생각보다 차가 많이 안 막혔어. 잘 가요. 어우, 저 잠옷 입고 온가 봐. 아, 귀여운 거 봐. 동심을 찾아서. 바이바이. 에이? 초보 언저리라 한 번에 못 걷네. 이거 봐. 신이 언니가 오빠랑 나눠 먹으래. 진짜 귀엽지 않아요? 귀여워. 직접 만들었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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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진짜 솜사탕. 아니 이게 안 끈적한데? 그지? 뽀송뽀송하지? 맛있다. 맛있어.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건 어떻게 원래 보관하지? 냉장고에 보관해야겠다. 솜사탕을? 수분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아 맛있는데? 맛있네. 맛있네요. 나 솜사탕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맛있다. 저게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 메리 크리스마스. 사진 찍을래. 따따스를 만들기 쉽지 않네요. 나는 일단 요거 하나 사려고. 하나 산 다음에 두 개 있어. 오빠 우리 이것도 먹어보자. 이게 총 플러스 원이야. 오 예. 너무 사고 싶은데? 물 버릴 일 많은데. 사임치 선종이래. 진짜요? 그냥 했겠지. 모르겠네. 사맛 기름 사줄까? 불맛 기름을 사고 싶어. 두 개 사줄까? 오빠 맨날 사고 싶어 했잖아. 사보자. 그래. 뭐 살까요? 나 오렌지 단무지 하나 먹어볼래요. 나는 이거 매운 백단무지. 그러면 하나는 뭐 할까? 빨간 거? 방... 빨간 거 같아. 빨간 거. 좋다. 신난다. 완전 와보고 싶었거든. 맞아. 짠! 여러분 저 필라테스 갔다 왔는데 제가 산 한복이 도착했어요. 우와 내가 이렇게 많이 시켰던가? 많이 사더라고. 자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언박싱. 짠! 잠옷처럼 입어도 되고 밖에 나가서도 입어도 된대요. 이거 보세요. 입어볼게요. 제 몰골이 이런 건 좀 봐주세요. 방금 필라테스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큰딸의 인스타 게시글에서 보고 제가 너무 예뻐서 산 건데요. 감성 한복 소나게 제품입니다. 작가님. 네. 이건 약간 잠옷처럼 입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예쁜데? 난 그냥 입고 다녀도 되겠는데? 이게 바지도 있거든요. 너무 예뻐! 이거 보세요. 이게 그 바지거든요? 내가 필라테스 갔다 와서 엉덩이가 지금 말이 아니야. 짠! 첫 번째 옷. 예쁘죠? 뭔가 약간 힙해 보이지 않아요? 아니 이게 예쁜데 이게 제일 평범한 옷이야. 심지어 그 다음 건 진짜 예쁘다. 봐봐. 자 다음 옷. 얘는 진짜 예쁘다. 우와 이건 이렇게 옷이 길어요. 이봐. 오, 예쁘지? 그치? 내가 완전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이라서 안 살 수가 없었잖아요. 바지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안 되겠고 감성적으로 보여드려야겠어. 내가 오늘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니라서. 어쨌든 여기 끝에가 이렇게 돼 있어서 예뻐요. 이렇게 약간 생활 한복 기념으로. 그다음 이것도 예뻐. 이거 진짜 예뻐요. 이거 진짜 예쁘죠? 이거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원피스네. 원피스 입어봐야지. 와 미쳤다. 너무 예뻐요. 이거 진짜 너무 예뻐.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보이세요? 이거 오늘 입고 나가봐야겠다.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봐봐요. 그 다음 이 옷도 예뻐요. 이 옷 보세요 여러분. 제가 입어볼게요. 짠! 이것도 예쁘죠? 너무 예쁜데? 여기 이런 소매 디테일도 있어요. 여러분 저 언박싱 너무 못하죠? 저도 알 것 같아요.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셔츠처럼 입는 한복. 예쁘죠? 이것도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리본으로 묶어도 되고.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봐봐요. 언박싱 끝! 아까보다 훨씬 낫죠?
어제 산 귀여운 양말까지. 완전 내 스타일이야. 그럼 하나씩 각자 먹을 거 고르자. 그래. 난 명란 마요 먹을래. 그래. 맞아. 명란 크랩 먹을까? 명란 마요 먹을까? 명란 크랩. 난 제육 김치. 여기는 색깔이 왜 맛있는 거 고르네. 이거 이거. 간장색. 어 나도 사실 그거 먹고 싶었는데 그럼 그거 하고 그거 하나 할까? 이 자리에 있는 애가 대체로 커 보이네. 아 맛있겠다. 달래 먹을까? 몰라. 네가 골라. 아 그러면 열 쓰시니까 달래장. 그래 달래장 김밥으로 하나 주세요. 달래장요. 그러면 유부초밥부터 먹을까? 그래 좋다. 저희 소독 다 했어요. 무슨 일이더라? 와 내 거부터 먹을게. 맛있게 생겼죠? 어 향기 봐. 나는 마이 간장 너무 맛있어. 와 막히네 많이 막히네. 우리 뭐 먹을 거 안 사서 큰일 날 뻔했는데? 굶어 가다 굶어 죽었을 거야 우리. 진짜. 그러니까. 아 진짜 맛있어. 오빠 잠깐 오빠 멈췄을 때 줄게. 300m. 아 이제 이제 좀 살 것 같아. 몸에 혈당이 돌아오는 기분이야. 잠시 후 남산 3호 터널 톨게이트입니다. 요금은 2,000원. 간장 새우 먹고 싶은 사람. 120m와 남산 3호 터널 진입. 간장 새우 먹고 싶은 사람. 일단 그러면은 내 것만 남겨놓고 준영이랑 선이랑 한 입씩 먹고 있어. 500m 이태원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맛있어? 이거 우리가 좋아하는 맛이야. 차도 진입입니다. 1, 2 차로를 이용하세요. 자 다음 친구. 다음 친구. 우와 달래 냄새 엄청 나는데? 어 열자마자 난다. 사고 다발 신호 과속 때문에. 우와. 우와 이게 김밥? 거의 주먹밥이야. 달래 그거 뭐지? 간장 달래 그거. 그 맛이야. 맛있네. 맛있겠다. 우와. 든든하다. 완전 맛있다. 뭐야? 왜? 물티저스랑 완전 다르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데? 물티저스가 처음 유명해졌을 때 엄마 노력인 초코볼 맛이라 했잖아. 전혀 다른데? 이게 훨씬 맛있는데? 저 여기다 먹어봐. 아유 맛있네. 맛있어. 아 물도 다니까. 아이스크림 되게 부드럽다 초코비 맛. 멀티저스보다 훨씬 맛있지? 훨씬 맛있어. 좀 한국인 입맛에 맞는 그런 느낌이야. 맞아. 아 너 우와. 또 먹어봐. 맛이 똑같을까? 저 먹어봐. 어 나 이게 진짜 너무 먹고 싶어. 오늘부터 먹어볼게. 와! 그때 그 맛? 어. 그때 감동? 먹은 것보다 훨씬 맛있어 보여. 맛있어 보이지? 편집하던 준영이 드디어 옹심이 영접? 영접? 뜨거워. 어! 뜨거워 조심해. 이제 뜨거울 텐데. 홍콩만 거. 뜨거워. 옹심이가 확실히 매장에서 먹는 것보다 조금 불었어. 그러네. 원래는 더 사각사각해. 진짜? 많이 불었어요? 원래 더 쫄깃쫄깃해요? 훨씬 쫄깃쫄깃해 원래. 비고 안 되는데 원래? 맛은 어때? 진짜 그 들깨 크림 스프 같아. 그치? 아 언제 올? 거기서 말장에서 먹어야 되나 봐 역시. 어딘가 모르게 아삭아삭한 게 진짜 신기하다. 근데 원래 그게 좀 더 있어. 진짜? 김치 좀 먹어볼까?
우와. 어, 고치도. 치즈 비주얼 너무 미친 거 아니야? 치즈 비주얼. 난 아직도 기억나는데. 고치도 내가 마지막으로 시켰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어, 맛있겠다, 준영아. 빵. 드셔보세요. 오, 늘어난다. 오빠도 늘려보세요. 오. 초등학교 3년이라고 형이 진짜 잘 늘린다. 눈 앞에 있어서 그런가 봐. 너, 너 초등학교 26년이잖아. 나도 하나 먹어야지. 우와. 역시 돈까스는 치즈 돈까스야. 어떻게 이렇게 바삭하게 오지? 오늘은 촬영에 필요한 그릇들과 오늘의 촬영에 필요한 형태들 그리고 오늘의 도조 특별히 도조까지 사가요. 어, 여기다. 오늘은 완전 스피드 생명인 날이야. 완스생? 치즈스틱도 있고 떡볶이도 있거든. 할 수 있겠지? 완벽해. 어, 이거 비주얼 완벽해. 좋아. 비주얼 좋아. 완벽해. 완벽해. 그릇 잘 샀다 야. 그치. 어, 그릇 잘 샀다. 잘 샀다 야. 야, 다이소에서 진짜 한 10분 동안 고민했어. 그럼 로제 떡볶이 갑니다. 있어. 후이. 오. 솜씨가 좋아요. 어, 그릇 너무 좋은데? 그치. 조심하세요. 이거 한번 전자레인지 한 번만 돌려주시겠습니까? 네. 보안이 40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마사 치즈도 저번보다 예쁘고 좋은 것 같은데? 좋다. 완벽해, 완벽해. 오, 좋아, 좋아. 뜨겁지? 조심, 조심. 가져가세요. 인서트 빨리 따주세요. 치즈식 때문에요. 간다. 잘할 수 있지? 나쁘지 않아.
치즈라니. 짠! 다음 후식. 진짜 웃기네. 아니 여기서 이렇게 편집하는데 뭘 하고 있나 해가지고 봤더니 저렇게 핸드폰도 안 하고 치즈스틱 구경하면서 햄버거 즐기면서 먹고 있잖아. 맛있단 말이야. 안 저러네. 치즈스틱을 이렇게 먹고 왔대. 황호랑이 이렇게 먹고 있어. 너무 편집하는데 뒤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계속 나고 있어. 햄스터 마냥. 진짜 아, 어이없는데. 어, 근데 새우 먹고 있어, 있어. 근데 요즘에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이라도 보면서 먹어. 이거 막 단면이 막 이렇게 돼 있고, 구멍 뚫린 게 다 있고, 신기하단 말이야. 맛있어서 감사하면서 먹는 잘못이야? 그건 아닌데. 아 너무 오랜만에 보네 저런 사람. 설마 저거 나 찍고 있는 거 아니지? 어? 몰랐어? 인사 한 번. 어떡하게 이러고 먹고 있었단 말이야. 촬영 4시에 끝나고 지금 시간 8시 53분. 4시간 넘게 편집은 일반적이지만 촬영까지 하고 하는 4시간 넘게 하는 편집은 쉽지 않아요. 어깨가 뭉치고 아주 그냥 죽었어요. 앞으로 1시간은 더 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뭘 보면서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침 제 옆에 가방이 있네요. 제가 옛날에 산 가방인데요. 쟤를 샀으니 저는 편집을 해야죠. 어딜? 어딜? 도님은요 여러분 오늘 도님은 오늘 아주 신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임요한님과 홍진호님의 스타크래프트인가요?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한다고 원래 밖에 나가서 음식 먹으려고 그랬는데 집에서 꼭 저걸 보면서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신나서 하이브를 굉장히 신나게 만들고 있어요. 보여주실까요? 아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우와 끝밥! 국밥 왜 이렇게 맛있게 생겼어? 진짜 너무 맛있게 생겼지 오빠. 미쳤어, 얼른 먹자. 잡아다! 그냥 하이볼 한 모금 해요. 여기는 납작당면이래. 오. 납작당면. 너무 맛있다! 순대를 얇게 썰어주네. 아이고,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오빠, 그치?
내가 게임 방송 봐주니까 행복하지 솔직히 얘기해서. 응. 오빠가 좋아하는 호곤장님도 나오잖아. 응. 오빠가 좋아하는 침착맨님하고 홍월량님만 나오면 완벽할 텐데, 그치? 스타그램들 안 하는 어떻게 나와? 아 휴지 저기 있네. 너무 맛있는데? 여기 맛있다. 들깨 맛도 많이 안 나서 텁텁하지 않아. 들깨 맛이 많이 안 난다. 근데 나는 사실 홍진호님을 되게 좋아해. 스타그램부터 안 하는데 좋아하는 분들 많더라. 팬이었어. 왜? 귀여웠어. 한창 예능 나고 이럴 때 엄청 유미하고 예능 캐릭터였다고. 맞아. 웃기잖아 그리고 또. 맞지. 맛있다. 아 맛있다. 뭐 신의 산수였어 이거 시킨 거 그 김치. 잘했다 진짜 잘 시켰다야. 와 볶음밥 미쳤다. 할아버지 볶음밥 진짜 맛있다 그러길래. 내가 줄게. 내가 공깃밥 그냥 먹을까 볶음밥 집에 해먹었다 시켰거든? 아 비교가 안 돼.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어. 좋네요. 볶음밥 다른데? 다르지? 사람들이 볶음밥을 꼭 시키시는 거 후기를 보는데 근데 볶음밥은 집에서 내가 직접 볶아먹어도 되잖아. 달라, 시켜라 달라. 고민했지? 너무 맛있어. 엄청 고소해. 너무 맛있어. 맛있지?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지? 너무 향긋해. 기네스랑 무지 잘 어울리겠는데요? 무지 먹어봐. 이거 기네스 엑스트라야. 방금 운동하고 왔는데요. 저 죽어요. 죽어요 죽어요. 오늘은 머리카락 보세요. 오마이갓. 죽도 살았어. 이 정도면 거의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 저녁 시간. 오빠 뭐 먹을 거예요? 나 밥이랑 반찬을 먹을까? 에이 이게 뭐야? 닭가슴살이 아니네? 왜? 닭가슴살 뭘이야? 난 통 닭가슴살 먹고 싶은데 오빠가 이상한 거 녹여줬네. 그러게. 이거 오빠가 짜파게티에 올려 먹어. 나는 다른 거 먹을게. 저는 이거 먹을래요. 저님은 이거 먹는데요. 이거 굉장히 맛있거든요, 이거. 이거 봐, 딱끝이? 응. 이건 면도 겉면이래요. 내 저녁과 비교되는군요. 그거 올려버렸어? 먹고 싶으니까 다섯째. 이거 봐 예쁘지? 먹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훌륭한 밥상이네요 나름대로. 잘 먹겠습니다. 닭가슴살 먹고부터 먹어볼까? 역시 발사면 맛있어. 맛있다 닭가슴살. 나 요거 먹어볼게. 이거 피자 냄새 나더라. 싫다고 찡얼찡얼하더만. 오늘은 이렇게 별로 안 땡겼단 말이야. 완전 치즈 맛이에요. 이거 같이 먹으면 무조건 맛있겠는데? 여기 소스 많은데. 한 입만 해볼게. 맛있어? 맛있지. 여러분 이거 겉면 파기름 짜장면 이거 진짜 맛있어요. 초다치즈 맛있네. 잘 그랬지?
다현이니다 볼래? 다현이니다 너무 재밌더라. 에? 응. 난 별로. 대구 갔을 때 봤는데 진짜 재밌어. 다른 거 말지. 알쓰는 감자? 물어보살? 살상 잃은 일을? 피스 다이어트? 뉴스 중심? 퍼펙트 라이프? 바닷가시 아빌? 그래. 응? 재밌다. 대구 잡는 건가 봐. 응? 나 대구 갔다 왔는데. 대구 가서 대구 볼집 먹고 왔어? 아니. 먹고 와야지. 대구탕이라도 먹고 와야지. 그래? 나중에 평양 가면 평양냉면 안 먹을 거야? 먹어. 대구 갔는데 대구탕을 안 먹었어. 그럼 오빠는 LA 가서 LA 갈비 먹어. 현영이 전주 가서 전주비빔밥 먹지 마. 먹어. 맛있겠다. 배님은 샌드위치. 진정해, 진정해. 어, 화날라 그래. 오호, 맛있게 생겼네요. 감사.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뭐야, 유인원이야? 복송 탈출 같이 말을 해. 맛있지. 너무 고파. 저희는 미팅 갔다 왔어요. 반대 좀 먹어도 돼. 맛있지? 아, 배고팠네. 먹으니까 좀 살 것 같아? 여기 샐러드 너무 맛있어. 전 이런 게 좋더라고, 이거. 뭐라고 해, 이거? 조? 꾸스꾸스? 샐러드는 왜 이렇게 맛있는 걸까? 참, 나는 원래 붕어빵 두 번 먹었다, 이제. 난 한 번도 못 먹었는데, 붕어빵. 그때 미니 붕어빵 먹은 거 말고. 갔는데 부모님이 사오셨더라고. 근데 그 다음날 준영이가 또 사놨어. 좋겠어. 그 두 번 먹음. 슈크림도 먹음. 난 원래 붕어빵 못 먹고 끝나겠어. 찌개가 같아졌어. 그러게. 오, 비주얼이 괜찮네요. 소스를. 오. 손님이 굉장히 취나물 같이 들어가네. 먹어봐도 되나요? 드셔보세요. 고기부터 먹어볼래. 그 소시지도 되게 잘한 거 같아.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다. 맛있지? 뭐야? 나 솔직히 맛있을 줄 몰랐다. 간 좋은데요? 약간 불닭볶음면 맛이 나는데요? 나 샐러드 먹다 먹으니까 너무 맛있지?
왜 안 먹어? 같이 먹으려고. 왜 안 먹고 있어? 좀 먹자. 맛있어? 여러분 이거 돈님이 정말 어디서 오신거죠? 그 저희한테 라면 막 모아진 데 있잖아요. 거기서 보이면 사세요 여러분. 맛있네요. 이거 추천입니다. 약간 달갈비도 아닌 게 불닭볶음면도 나면 불닭볶음면 맛도 나면서 진짜 말 그대로 불 닭갈비 같네. 맞아. 딱 밸런스 좋은. 어. 치즈를 올려 먹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미리미리 생각할 걸. 괜찮네. 얼마야? 5,000원이랬다 참. 5,000원. 근데 원래는 9,900원이래요. 세일했대요 그때. 근데 지금도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엄청 뽀득한데? 아 너무 매워요. 안 되겠어요. 아이스크림 먹을래? 아이스크림 먹으면 어떡해. 먹을래 말래? 먹을래. 왜 무서워? 어떤 거 먹을래? 녹차맛 아몬드맛. 아몬드. 요 칼로리 227칼로리밖에 안 돼. 내일 칼소폭 두 번만 하면 돼. 이건 제 매운 위장을 녹이기 위한 아이스크림이야. 어, 이게가 더 맛있게 생겼다잉. 마다가스카르 바닐라 아몬드 바야. 왜 근데 마다가스카르 아몬드지? 아니 마다가스카르에 뭐가 유명한가? 얘는 퓨어 제주 그린티 바. 이건 근데 살짝 녹은 다음에 먹어야 맛있는데. 응? 바닐라 빈이 마다가스카르 산이야. 좀 먹어봐도 돼? 어때? 오빠가 진짜 좋아할 맛. 어디가 먹네? 오랜만에 배부르네. 우리 엊그저께 곱창전 먹으면 나 지금 배가 65%밖에 안 불러. 내일 살 빠질 게 분명. 그러겠다. 내일 살 빠질 게 분명한 날씨나 소정아. 네. 동의 좀 도와주세요. 그럼 내일 살찌면 안 도와줘도 되는 건가? 어. 그런 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정리하게 만드네. 왜 도와줘? 날 잘하는 사람의 비법이야 뭐야. 그런 말 하면 내가 설거지를 다 해줄 줄 알아. 요즘 살이 쏙 빠지잖아. 그렇게 살이 빠진다는 말로 날 유혹하면 내가 설거지를 신나게 할 줄 알아. 내가 무슨 그런 유언비어에 쉽게 움직이는 사람인 줄 알아. 신나게 움직이는데. 누데이크에서 저번에 받아온 버터. 얘가 홀그레인 머스타드. 어 진짜 무난한 게 하나도 없다. 홀그레인 머스타드 버터. 냄새는 엄청 좋은데? 일단 먹어보자 이거부터. 괜찮은데? 이거 고기에 잘 어울린다. 이거 맛있어요. 홀그레인 머스타드. 와사비. 예쁘게 생겼다. 와사비. 얘가 약간 냉장고에 있어서 그런가? 그치? 그치? 원래 버터가 잘 발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 냉장고에 있던 게. 다 괜찮다 진짜. 와사비하고 버터 맛이 괜찮네. 이거는 왠지 연어 스테이크 같은데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 마지막 또로뿔. 또로뿔 그게 제일 그때 좀 특이했어. 또로뿔. 근데 오빠는 또로뿔 별로 안 좋아하잖아. 와사비는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왜 이렇게 맛있어? 배 보고
응? 맛있어? 괜찮은데? 생각보다 이게 향이 센데 은은해. 뭐라 해야 되지? 트러플 제일 맛있는데? 그래? 응. 와 트러플 향 진짜 진해. 약간 트러플 앙 버터 같아. 어 맛있다 진짜? 응. 왜 맛있냐 이거? 응. 아 얘가 빵에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 약간 올리브 오일 찍어 먹는 향 같은 느낌? 맞아. 그 와인 먹을 때 괜찮겠다. 그렇지? 좋지. 넌 와인 먹을 때? 먹어. 엄마랑 이모랑 오마카세 초밥 코스 요리 먹으러 갑니다. 이모가 곧 나가셨어요. 스시쿤. 첫 번째 요리 차와무시 계란찜. 아빠 건 특별히 더 많네. 여기 안에 새우도 들어있어. 첫 번째 음식 끝. 밑에는 폰즈 간장 넣으시고요. 와사비 살짝 올려서 드시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맛있어?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그치, 회로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간으로 만든 소스. 초간장 젤리래요. 쥐치 간 맛있다. 옆에는 야채는 다시인데 밭을 폰조 소스에 절였어요. 다시랑 와사비 살짝만 올려서 같이 드시면 됩니다. 밑에 초밥밥 살이 있어요. 잘 비벼가지고 드실 때마다 와사비 얹어서 드시면 돼요. 비벼 먹으래요. 잘 비벼서 와사비. 근데 오빠? 아니, 아빠. 다 오빠였나? 아빠. 아, 이 와사비 조심해. 맑은 조개국. 참돔. 네, 괜찮으세요? 방어.
초콜릿칩 했어요. 간장에 절인 참치 속살. 학봉치. 나는 평소에 너무 맛있다. 민물 장어 너무 맛있겠다. 참치 뱃살 가무태 멋있게. 집같이 하는 초가지? 응. 저 옆에서 찍어야 돼. 아, 네, 초가지 들고 눈이 왔어. 그때 애들이 여기서 나가. 아빠는 애기들 잘 키우겠다. 내가 잘 컸나봐, 그치? 네, 맞아. 편하고 조맛.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튀김 섞다. 사진 타임. 포토 타임. 포토 타임. 식사를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여기다 치워드리겠습니다. 쌀 아이스크림. 쌀이야, 쌀. 너무 맛있다.